우리는 성경에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신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들에서 왜 하나님이 기도들의 응답을 지연시키는지를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분명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 즉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상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성경에 기도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관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많은 법, 그 법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율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율법에 기초해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법들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모세는 우리가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속박되어 있던 이집트에서 꺼내서 자유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모세와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리니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능력 있는 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모세 생애 동안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를 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도 낙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가 낙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기도는 뭐라도 다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랬을 때 모세도 분명히 낙심했을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 동안에 아니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이 나올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마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았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나타나심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의 장막 앞에 만나가 깔려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배달된 메추라기도 주워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광야에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경우들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자 모세에게 나와서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매우 모욕적인 행동들을 해가면서까지 모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물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대해서 아주 불평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여서 물을 내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백성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물을 얻기에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위에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에게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벌로서 모세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는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가고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불확실한 혹은 불투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이것은 끝난 문제이니까 두 번 다시 나에게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 쓰셨습니다. 왜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백성을 이끌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해 왔는데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답은 그거였죠. 내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아무리 순종했어도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그 불순종이 바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내용이나 어떤 그 정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불순종한 이 상황은
매우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불순종한 일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된 일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일에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그 일은 모세가 계속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지도자 내지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어찌 보면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을 한 일이지만 이 불순종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받아들였다 한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을 갖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참 안식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하늘로부터 누가 그 변화산에 보입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보입니다.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그들이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르치면서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쳤다는 그런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는 오늘 우리가 보는 체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에브라임 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편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아내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비록 두 아내가 있지만 그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분인나는 자녀가 많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항상 배가 불러 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아이가 없다면 아무리 남편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한나가 해마다 실로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실로에 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는 잠시 가서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며칠씩 절기를 지키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지금의 우리 환경으로 보면 우울증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실로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시간들은 역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한나에게 이렇게까지도 위로를 줍니다. 내가 열 자녀들보다 낫지 않냐. 아마 이 남편은 한나에게 지극한 그러한 사랑을 보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란 말입니까? 아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위로들을 했겠지만 한나는 그 위로가 자신의 그러한 우울한 마음까지를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갖고자 하는 기도를 오늘 본 본문에서 한번 했을까요? 끊임없이 했겠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아마 적대 관계가 있는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애를 낳을 때마다 그거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그의 기도의 그 상태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 내용에 보면 매우 간절하게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크게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정말 괴로움들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옆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때에는 대개의 기도들이 아마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박또박 자기의 언어를 써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엘리가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워라. 그것이 너를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 있자 마치 그가 술에 취해서 그냥 입술만 움직이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다만 주께서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을 뿐입니다. 그의 혼을 쏟아내는 말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내 혼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마 한나가 분인나에 비해서는 위에 처음 아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대우받습니다. 아마 전혀 어려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통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도에서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내가 그의 평생토록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번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이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해마다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나라의 상태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큰 도덕적 혼란이 있었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마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나를 보는 상태도 의자에 앉아서 지금 겨우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도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심지어는 회중문에 모인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들이 계속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조차도 악하게 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동안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도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더 부패해 가는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하게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당연히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낳는 그 여인을 먼저 찾고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이 어려운 때 아들을 찾는 거, 그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아들을 찾는데 그 아들을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하나 얻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여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낳는 그러한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인이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셨기 때문에 한나가 이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를 너에게 주시면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지 않고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 평생 동안 이런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즉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란 엘가나와 한나가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그랬더니 20절에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그 이전에는 엘가나가 한나를 알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그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되니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평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때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그래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는 바울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이거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라고 표현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텐트를 칠때 쓰는 말뚝이에요. 이그 바울이 가진 육체적인 그 고통이라는 것은 텐트를 칠때 쓰는 말뚝이 자기에게 박힌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질병이냐 혹은 어떤 문제냐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계속해서 표현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즉이 고통을 사탄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즉 자신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랬을 겁니다. 아마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어 나가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뭐 그냥 빈둥거리고 있다면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런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짜증날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없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계속 이 고통은 집요하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이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그래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흥미롭게도 그가 원하고 구했던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는, 그 육체의 가시는 옮겨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엇이 바울의 연약함입니까? 아마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여겼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강하다고 여긴 바로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내가 강한 장소에서는 내가 강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마땅히 해.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 내가 약하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빼고는 부족할 게 없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요. 지식도 탁월해요. 언변도 좋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은 바로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대로 응답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약한 데서 강함이 되신다. 약한 데서 너의 강함이 나온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바울과 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불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하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때 매우 연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에 어디를 가게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놀라운 복음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이 바울의 기도를
바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가 고난을 수없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8장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줄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의 기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기도를 기도하는 자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기도가 지연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깐 떨어진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내 잔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 외에 그것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실 수 없다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먼저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만약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실 의사가 없다면 이 잔을 마시게 해주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처음에 한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보면 이미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모세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주님의 기도나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기도한 문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하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즉시 그것이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여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는 여전히 확실치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